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상승모도 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뭐 공매도에 따른 또 이제 또 뭐 이슈의 흐름, 어떤 쇼커버링이다 이렇게 보는 이슈도 있는 것 같은 시각도 있는데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뭐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체적인 의견들은 아까 이 기사처럼 결국에 이제 디램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실물 이제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현물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한다.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잡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다라고 또 보는 쪽도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IT 업계 이제 어떻게 보면 훈풍이 조금 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왜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못한 건 없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실적도 좋았고 생산도 제대로 했고 다 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못 쫓아온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하나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뭐 SK하이닉스의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부품들이 도착을 안 해서 완제품을 못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공급망 이슈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고도 좀 욕먹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주요 IT 기업들이 이제 서버를 더 증설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재고 작년에 이제 제일 올해 이제 핫했던 거는 공급망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네. 이제 이거를 두 번 다시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강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재고를 좀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강할 거고 그러다 네. 보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비자 단에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자 사이드에서 이제 도매 시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도 좀 많이 내년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도 이제 계획들을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지금 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 생산량 자체를 목표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판매 예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IT 업계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섹터들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섹터를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좀 추려서 좀 더 주목을 할까요? 최근에 이제 뭐 그 이제 LG 이노텍 같은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아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기사도 보면 MCNEX를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MLCC 관련된 삼화 콘덴서나 뭐 삼성전기 이런 쪽 이제 뭐 IT의 뭐 쌀 이렇게 얘기하죠. MLCC가 네.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LG전자 이제 양대 그 TV 시장을 1, 2위로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OLED TV를 어떻게 보면 대량 이제 대형 OLED TV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뭐 LG 거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면 소형 OLED가 이제 대부분 채용되기 때문에 소형 OLED 관련된 것들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OLED 때문에 되게 좋을 거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쪽을 또 더 확대해야 되는 과정을 또 필요로 하고 있어서 뭐 관련 장비주라든지 관련 소재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 소부장도 여전히 이제 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의 투자 이슈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 중화권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부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뭐 소부장 관련주들도 지금 좀 제자리 찾기 원래 이제 올해 대부분 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모멘텀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좀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IT는 지금 보시면 워낙 그 이거 말고도 지금 네. 이제 많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이제 12월 한 달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내년 뭐 초중초 뭐 요 정도까지 봤을 때 요 지금 섹터들 중에서는 우리가 좀 더 좀 기대해 볼 만한 매력적인 섹터는 어디일까요? 일단은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MLCC도 네. 저는 MLCC는 꾸준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닥 그렇게
또 최근에 많이 오른 거지. 빠진 폭에 비하면 뭐 제자리 찾기 정도로 했기 때문에 반도체 네. 소부장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섹터가 가장 크고 뭐 사실은 지표가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걸 보고 가셔도 괜찮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보면 저는 관련 종목으로 이제 장비랑 이제 소재로 좀 나눠보면 네. 장비에서는 PSK 하나마이크론 네. 이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PSK 같은 경우 전공정을 이제 하는 장비고 전공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하나마이크론은 검사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재료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 네. 그다음에 ISC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들이 보면 차트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네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주봉상으로는 계속 지금 우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네네. 있는 회사고 뭐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계속 좋았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은 메모리의 회복과 비메모리의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금 네 종목 중에는 그 안에서 탑픽 하나 꼽아주시죠.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할 것 같은데 PSK를 가장 저는 네.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장비주에서는 PSK, 뭐 소재에서는 원익 QNC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PSK 같은 경우는 PR 스트립 장비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MS 1위를 하고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매출의 한 50%는 그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매력적인 게 메모리나 비메모리나 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뭘 만들든지 네. 초기에 이제 전공정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초기 공정에서 PR이라는 걸 제거하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PR 스트립 장비가 이제 수주가 지금 미국, 중화권, 뭐 대만 이쪽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고 수주도 계속 증가세에 이제를 타고 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 외 이제 신규 장비 중에서 이제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라는 거에서 3D 랜드에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 이쪽도 이제 3D 랜드가 지금 뭐 170몇 단 뭐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엣지 클린 장비라고 해서 원래 갖고 있던 장비 중에 한 매출이 한 10% 정도 내외를 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메모리 업체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쪽에 조금 뭐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뭐 이제 올해 연말 성과급 제외하고라도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상 최대 실적은 좀 예상되고 있고 오히려 내년은 더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PSK가 지금 조금 고점이어서 좀 뭐 이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가 최근 8월 달에 이제 조정이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고 이제 네. 빠지면서 이때 사실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많이 빠졌었죠. 위에서 네. 고점에서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이제 요만큼 올랐다. 예, 저는 이제 요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이하면 지금도 충분히 사보실 가능성 뭐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한 6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4만 2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다시 또 실적 또 좋은 그 기업들에게 또 투자 좀 유동성이 몰리는 좀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PSK 또한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머선 1군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